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한국표준연구원 가스분석센터에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표준 측정으로 지구 온난화 분석과 산업체 가스 배출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실가스 분석과 유해가스 분석에 대해 측정한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표준의 신뢰성 확보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한국표준연구원 가스분석표준센터 온실가스분석실 이정순 책임연구원을 찾아 대기 온실가스에 대한 표준 측정과 다양한 가스 분석은 세계적 표준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으로 대기 온실가스 측정과 육불화황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적 표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라는 데서 표준에 대한 세계 표준기구의 육불화항을 지금 WMO 소속 그 임무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겨울이지만 따뜻하다 보니 미세먼지가 자주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에서 발원되는지 나라 간 협력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다 보니까 저희가 미세먼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잦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왔냐 하면서 중국한테 책임을 매겨야 되지 않느냐, 정부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협력 연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 교란이 오고 2018년까지 0.87도 상승하였고 2018년 유해가스 배출량이 지난 4년 중 최고 수치였는데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이 되면은 이게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면은 이제 되돌아킬 수 없는 기후 변화를 겪어서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측정된 그 온도 변화를 보면은 0.87도가 이미 올랐습니다. 2018년에 배출된 양이 지난 4년 중에서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급성을 좀 알아가지고 나부터 줄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기 온실가스를 분석하기 위해 가스분석연구실에 고분해능 FT 적외선 분광기는 태양에서 받은 햇빛을 분석해 대기 중에 온실가스나 유해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장비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고분해능 FT 적외선 분광기라고 불리는 장비이고요. 지상에서 그 위성을 측정하는 값을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받은 햇빛을 분석을 해서 그 태양에서 나온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유해가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빛이 반응을 해서 흡수가 되느냐, 그 정도를 가지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나 다른 유해가스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또한 강을 이용해서 가스를 분석하는 분광기는 장치를 교정할 때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로 휴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 현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유해가스가 있을 때 유해가스 이 셀 안에 집어넣었을 때 강원에서 나온 빛을 이제 유해가스를 통과해서 지나갔을 때 유해가스가 이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한 양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유해가스의 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광기라는 광을 이용을 해서 가스를 분석하는 장치를 교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장비입니다. 우리 생활과 차량은 냉난방 연료.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는 사람들이 노력한다며 줄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배출하는 것들은 에너지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CO2들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적정 온도를 그거를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쓰거나 아니면 냉방기를 쓸 때 그 안에 냉매가 전부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하실 때 꼭 관련 있는 기관에 다 해주시고 차량도 사용하는 그 냉방 연료가 전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기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가스로 각국에서 측정된 통계적 자료들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국제적 문제이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노력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동참하여 온실가스를 줄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